고구마의 효능. 마탕 조리법. 고구마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영양가 높은 식품입니다. 고구마의 효능과 조리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마의 효능. 풍부한 베타카로틴 비타민 어의 전부체로 눈 건강과 면역체계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섬유질 함유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성장을 돕습니다. 혈당 조절 저혈당 지수 GI 식품으로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효과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포함하여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C, 비군, 칼륨 등이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에 기여합니다. 고구마 마탕 조리법. 고구마 준비. 고구마를 깨끗이 씻고 껍질을 벗긴 후 1cm 두께로 썰어 준비합니다. 전분 또는 밀가루 입히기 썰어 놓은 고구마에 옥수수 전분 또는 밀가루를 가볍게 입혀주세요. 이 과정은 마탕이 바삭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튀기기. 식용유를 달군 팬에 준비한 고구마를 넣고 바삭하고 황금색이 될 때까지 튀깁니다. 튀긴 고구마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해 키친 타월 위에 올려둡니다. 설탕 시럽 만들기. 다른 팬에 설탕과 물을 넣고 약불에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끓입니다. 시럽이 약간 끈적해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고구마와 시럽 섞기. 바삭하게 튀긴 고구마를 시럽이 있는 팬에 넣고 섞어서 고구마에 시럽이 골고루 묻게 합니다. 마무리. 완성된 고구마 마탕을 접시에 옮기고 원한다면 검은깨나 소금을 뿌려 풍미를 더해줍니다. 구워먹기. 고구마를 깨끗이 씻은 후 포크로 몇 군데 찔러줍니다. 200C 392F에서 약 45분에서 60분간 구워줍니다. 삶기. 고구마를 깨끗이 씻고 물에 삶아줍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은 후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메시드. 고구마. 삶은 고구마를 으깨서 버터, 소금, 허브 등을 추가합니다. 고구마 칩 얇게 썬 고구마에 올리브 오일과 소금을 뿌려 오븐에서 바삭하게 구워냅니다. 고구마 수프. 삶은 고구마를 다른 야채와 함께 믹서에 갈아 부드러운 수프를 만듭니다. 고구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으며 간식이나 식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단맛을 제공하는 고구마는 다양한 요리에 맛과 영양을 더해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감사합니다.